프리모타프사 챕터 2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처음 하기 때문에 여긴 어디고 난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어와 동사를 구성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방법이 세 가지라고 있다고 했고요. 비동사가 있었습니다. 비동사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Where is your brother? 이렇게 물어봤어요.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자기 방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그가 있다. 어디에? In his room.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이때 be 동사의 뜻은 있다란 뜻이고,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방 안에 라는 뜻이죠. 이외에도 What is your job?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상대방의 직업을 묻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I am a teacher. 나는 쌤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것을 것이다.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처음 배울 때 배웠던 게 이런 거였죠. 어떻게 지내니? 이랬더니, 잘 지내면 I'm fine.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be 동사는 어떤 것을 것이다. 만들거나, 어떤을 괜찮은, 잘 지내는 이란 형용사를 잘 지낸다 라고 만드는 데 쓰는 이러한 종류의 문장이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거죠. 지금 배우는 게 이겁니다.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일반 동사 파트를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하다시라 그러고, 하다시가 동사를 얘기합니다. 공부한다, 달린다, 먹는다, 집중한다, 잡다. 잡다, 뭐, 잡다. 캐치죠, 삼단변신. 캐치 코트 코트죠. 데리고 오다 가지고 오다. B로 시작하는 bring brought brought죠. bring brought brought.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부터는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한 5개 정도를 화면에 띄우고 여러분들이 빈 곳에 쓰라고 할 거고요. 5개 중에 3개 이상 틀리면 딱딱 선물을 드리든지 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빨리 별표들 없애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이거 언제까지 내가 딱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내가 쓰지 못하는 것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해하다 하면 어떤 소리가 기억나야 됩니까? 이해하다, 언더스탠드, 언더스투드, 언더스투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겠죠 소리가. 그리고 그걸 쓸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소리가 기억 안 나거나 자르다? 컷, 컷, 컷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야 되겠죠. 비용이 들다? 코스트, 코스트, 코스트 이렇게 되겠죠. 알다? No, you know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생각하다? Think, thought, thought 이런 식으로 소리도 기억나고 thought 같은 경우에 쓰기 까다로우니까 쓰는 연습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별표를 하나씩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계속 하라고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안 되네요. 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목표를 여러분들 세우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규진이는 언제까지 끝낼래? 그래서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언제까지 끝내겠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니까? 민혁이는 언제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불규칙 동사. 마찬가지 해주시고요. 최원이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끝내겠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잡고, 언제까지 끝내겠다. 그러고 해야지. 그냥 놔두니까 계속 어영부영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짜증내고요. 나는 나대로.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2학기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2학기 시작되면 이제 학교 시험 놓치잖아. 그때 뭐 불규칙 동사도 외우고 수학 시험도 준비하고 기가 시험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응? 90개 넘게 외워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비동사 얘기했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불규칙 동사는 바로
하다시 속에 동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 did가 들어가 있는 경우. did는 do 또는 does의 무슨 형태입니까? 과거형이죠. 그래서 did가 들어있을 때 뭐라고 배운다? 과거 시제라고 배우겠죠. 그러면 do나 does가 들어있는 건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이 책을 보면요. 저 뒤에 보면 시제라는 파트가 따로 나와요. 시제라는 파트에서 1학년들이 배우는 시제는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들, 이거 배우고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학년이 올라가면 현재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 우리말에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말과 좀 차이가 있는 현재 완료 시제, 뭐, 과거 완료 시제, 이런 것들 배우게 됩니다. 자,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얘들은 시제와 수를 문장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제를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차피 일반 동사이며 현재 시제, do나 does가 들어있는 걸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 시제는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현재 시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칩시다. 그쵸? 그러면 나는 일주일 전에도 7시에 일어났고, 6일 전에도 일어났고, 그쵸? 오늘도 7시에 일어났고, 내일도 7시에 일어나겠죠?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인데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fact라고 합니다. fact. 뭔가에 대한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한 현재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생인 건 현재 사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뭐 여가 시간에 뭐 만화책 보는 습관이 있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 만화책을 보고 있지 않지만 나는 만화책을 여가 시간 있을 때 When I have free time, I read comic books 이런 표현은 현재 시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게 나에 대한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는 현재가 아니고 누군가에 대한 사실을 표현할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뭘 써요? 현재 진행형 시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그건 이제 수업할 때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얘는 좀 이따가 과거 시제는 나중에 시제라는 챕터에 들어갔을 때 배우게 될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불규칙 동사 중에서 두 번째 녀석, did가 들어있는 게 두 번째 녀석입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녀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건 뭐 배우고 있는, 그 외우고 있는 게 do, did, done 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do, did, done. 여기에다가 cut을 집어넣으면 cut, cut, cut이 되는 거고, 여기다 go를 집어넣으면 go, went, gone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make를 집어넣으면 make, made, made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얘를 보고는 동사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래 형태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는 과거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요 녀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쓰이게 될 건데요. 얘는 뭐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선생님들은 PP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과거 분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분사란 말 제가 참 싫어해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건 뭐냐? 요 두 녀석은 원형과 과거형이라고 해서 얘들은 동사가 맞아요. 얘는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얘는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고, 얘를 보고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할 때 입장 바뀐 어떤 시의 형태다. 입장 바뀐 어떤 시를 학교 선생님들은 과거분사 또는 PP형이라고 합니다. 자,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make를 예를 들면 make가 3단변시를 어떻게 하고 make, 아이고 3단변시를 어떻게 합니까? make, made, made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뜻이 만들다고, 얘는 뜻이 뭐란 말이에요? 만들었다란 말이야. 근데 얘는 무슨 뜻이냐? 이 세 번째 녀석은 만들어진 이란 뜻인 말입니다. 만들어진. 됐습니까? 만들어진. 그러면 이 세 번째 형태가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I made this cake 있어. I made this cake. 이렇게 하면 누가다? 내가 과거시제 만들었대죠?
무엇을? 이 케이크를 만들었대. 근데 내가 이 케이크를 만들었다 라는 표현은 이 케이크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도 할 수 있냐? 누가? This cake가 뭐 되어졌다? Was made 나에 의해서 by me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be 동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얘는 무슨 시다? 어떤 시란 말이고 얘는 어떤 만들어진 앞에 be 동사 붙였으니까 만들어졌다. 케이크가 만들겠어요? 만들어지겠어요? 케이크가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is가 아니고 was가 온 이유는 여기에 만들었다는 표현의 시제가 뭐니까? did가 들어있는 과거로 표현했죠. 그렇죠? 만들었던 게 과거면 케이크가 만들어졌던 것도 언제라야 돼? 과거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녀석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녀석입니다. 그걸 뭐 좀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시니까 문장을 구성할 때는 마치 얘처럼 똑같이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만들어진다가 아니고 만들어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배우면서 아무 의미 없이 배우는 게 아니고 이게 언제 쓰일지를 생각하면서 배우면 더 좋겠죠. 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가 들어와 있는 문장들이 있죠. 그래서 능력의 조동사 뭐가 있습니까? can이죠. 그쵸? 그 다음에 미래의 조동사는 will이죠. 그쵸? 뭐뭐 할 거다 라는 얘기할 때 계획을 얘기할 때는 will 대신에 be going to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진 건 몇 가지가 있죠? should라든지 must 같은 게 있죠. 그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돼요? may 뭐뭐 할지도 몰라요? may 됐습니까? may 같은 경우에는 허락받고 싶을 때도 쓰고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 사용된 게 허락의 조동사인지 추측의 조동사인지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 둘 중에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파트 할 때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조동사 뒤에는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케이크를 만든다 라는 표현과 그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표현을 비교하면 얘는 누가다? he가 make 하면 안 되죠. 이 속에 does가 들어가야 되니까 makes cake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가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he can make cake.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만 does가 들어가 있지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뭐를 써야 된다?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정리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 자,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라고 했는데 뭐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동사는 뭐뭐 다 라는 뜻을 가진 뭐 빼고 비동사와 그 다음에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전부 다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와 조동사 제외한 나머지 동사 여기 뒤에다 붙여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lk to school 하면 내가 뭐 한다? 이게 이렇게 누가 다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간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Where?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 쉬고 이 안에 뭐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Where do you walk 라고 묻겠죠. Where are you walk 하면 안되겠죠. Where do you walk? 어디로 걸어다니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학교로 걸어다닌다. 이런 시제를 보고 do나 does가 들어있는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했습니까? 현재 시제라고 했죠. 내가 지금 이 순간 학교로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고요. 얘는 내가 학교에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간다? 걸어서 간다 라는 나에 대한 뭐야 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뭐를 전달하고 있다? 사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내가 만약에 지금
친구가 야 너 뭐해? 그랬는데 어 나 지금 학교에 걸어가는 중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 한참 배우고 있겠지만 I am walking to school 이라고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배우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Where are you walking? 했더니 어디 걸어가고 있어? 했더니 I'm walking to school. 학교로 걸어가는 중이다. 자 지금 선생님 뭐 얘기하고 있냐? 현재 시제를 써야 될 때와 현재 진행형 시제를 써야 될 때의 차이점입니다. 이 순간 하고 있는 동작은 진행형 시제로 표현해야 됩니다. 뭐뭐 하는 중인. 자 얘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한참 뭐라고 가르치실 거냐 하면 얘는 현재 분사라고 하죠. 어? 분사란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분사란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분사란 말 아유 아 아까 여기다 썼구나. 그렇지. 자 얘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과거 분사라 그랬죠? 과거 분사를 풀어서 얘기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죠? 그쵸? 자 가만 봤더니 분사란 뭐야? 저리가 분사란 뭐가 뭐 된 걸 보고 분사라고 부른다? 동사가 형용사 된 걸 보고 분사라고 불러요. 근데 입장 바뀐 어떤 시는 세 번째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붙인 녀석은? ing 붙인 녀석은 ing 붙인 녀석은 뭐뭐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아니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니까 앞에 똑같이 뭐 붙여서 비동사 붙여서 하고 있는 중이다. 걷고 있는 중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걸어가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ike Thailand food 하고 있죠. 이거는 틀렸어. 여러분들은 혹시 안 고쳐서 이제 선생님은 옛날 책인데 여러분들 책은 혹시 여기에 Thai food라고 안 써있나요? 타일랜드 푸드라고 해서 타이 푸드라고 있어요. 타일랜드 푸드라고 똑같아요. 이거 타이 푸드라고 바꿔야 돼요. I like 타이 푸드 해야 돼요. 그럼 왜 타일랜드 푸드가 아니고 왜 타이 푸드로 바꿔야 될까요? 자, 타일랜드는 코리아 같은 거야? 코리언 같은 거야? 타일랜드는 코리아와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타이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리언과 같은 거고 여기에 필요한 건 태국 음식이야? 태국의 음식이야? 태국의 음식. 그래서 무슨 시 와야 될 자리야? 어떤 시 와야 될 자리죠? 그래서 I like Thai food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코리아 푸드 아니고 코리언 푸드잖아요. 어쨌든 I like Thai food는 난 태국의 음식을 좋아한다는 얘기고 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뭐예요? 팩트죠, 팩트. 맞습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옆에 이제 관로 비슷한 거 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시 시작한다는 표시를 이거 쓴데, 관로 했네요. 뭐, 하나는 동작이라 그랬고, 하나는 상태라 그랬어요. 자, 뭐 때문에 동작하고 상태를 구분해야 되느냐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배울 텐데요. I walk to school은 내가 학교로 걸어 다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쵸? 그러면 I am walking to school 됩니까? 안됩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하고 나는 걸어가는 중이다. 어디로? 학교로. 나 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친구가 전화 왔는데 야 너 뭐해? 그랬더니 어 나 학교에 두고 온 책이 있어갖고 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자 여기에 지금 I like Thai food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렇게 할게요. I like 나 그거 마음에 든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I am liking it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됐습니까? 왜 안 되느냐? 자, 내가 지금 뭔가를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됐습니까? 여기 보면 뒤에 스위치가 있는데요. 뭐 아니면 뭐야 스위치가?
온 아니면 오프죠. 그렇죠? 꺼지는 거 아니면 켜지는 거다. 내가 뭔가를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그걸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그걸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 없어. 알겠습니까?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얘는 이걸 보고 학교에서 무슨 시제라고 배운다고? 이거 진행형 시제라고 배운다 했죠? 그러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코로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진행형 시제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자, 이 like는 풀어서 설명하면 뭐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란 말입니다. 이 녀석은 자,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는 나중에 시제 파트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 있지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녀석들은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하다 같은 경우에 난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난 네가 잘생겼다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잘생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됐습니까? on 아니면 off지 중간 단계가 없단 말이야. 그런 녀석들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상태동사니 동작동사니 저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구분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은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어. 됐습니까? 자, 내가 애를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내가 사고 있는 중일 수, 내가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얘를 샀어. 사는 순간 내는 뭐가 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되죠. 그렇죠? 내가 돈을 주고 넣는 순간 가지고 있는 중이 있어. 선생님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라니까. 들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팔았어. 파는 순간 온 스위치가 뭐로 바뀐 거야? 오프 스위치로 바뀐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갖고 있다는 동사가 뭡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believe의 뜻이 뭐예요? 믿다죠. 그쵸? 그럼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치자. 그쵸? 뭐 부처님을 믿는다 치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부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I am believing you 이런 표현은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래?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여기에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한다는데요. 이거 이제 do가 들어있을 때와 does가 들어있을 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마치 앞에서 is를 써야 될 때와 am을 써야 될 때와 are를 써야 될 때를 구분하듯이 is를 써야 될 때하고 똑같죠. 3인칭, 아이고. 뭐야 이거. 일단 그거부터 하네요. 그쵸? 뭐야 이거 2가 있나? 아, 여기 따로 있군요. 자, 그래서 포커스 5에서는 뭐가 들어있는 것만 하냐면 두가 들어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었으면 3인칭 단수라고 써있었으면 여기는 does야 라고 할 텐데 안 하죠. 지금 3인칭 복수니까 3인칭 복수는 안만 길어봤자 day고요. day도 play 속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죠. 맞아, I도 두가 숨어있고요. we도 두가 숨어있고 you도 두가 숨어있는 동사를 쓰죠. 그러니까 원형을 씁니다.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Yeah, I like spring and summer. 나는 봄과 여름을 좋아한다고 했고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또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니? 라고 물었더니 나는 봄, 여름이 좋아 이랬죠. 했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at season을 그 다음에 무슨 계절이죠? 시즌이 계절입니다. What season을 너는 좋아하니? 이제 붙이면 되겠죠?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이렇게 물었겠죠. What season do you like? 무슨 계절 넌 좋아하니? 이 속에 숨어있던 2가 앞으로 나오고 얘는 you로 바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live. 누가다? 누가다라고 맨날 얘기해. 여기 누가다? 여기 누가다? 여기도 누가다?
여기도 누가 다 이렇게 있죠. 누가 다를 전부 다 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동사의 형태 그대로 S가 붙어있거나 뭐 D가 붙어있거나 ED가 붙어있거나 또는 불규칙 동사 두 번째 녀석 뭐 got 이런 거 안 썼잖아 여기에.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lived 안 썼고 played 안 쓰고 있죠. 전부 현재 시제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we live in Seoul은 in Seoul의 뜻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 어디 사니? 라고 뭐라고 물었겠어? What? 어디라며? Where do you live? 했겠죠. 됐습니까? 이 속에 살다니까 안에 두가 숨어 있었고 Do you live? 어디 살아? Where do you live? 너희들 어디 살아? We live in Seoul. 그 다음에 I get up early 했듯이 내가 일찍 일어난다죠. 그렇죠. 얘는 그러면 일찍 이란 뜻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When do I get up? 이렇게 물었겠죠. 내가 언제 일어나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 일찍 일어나잖아 이러고 있죠. 이 속에 또 두가 숨어 있었으니까 앞으로 튀어나왔죠. When do I get up? 내가 언제 일어나? 일찍 일어나잖아 바보야. 그것도 몰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끊어 읽으면 we가 play 한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그쵸? 우리가 축구한다? 언제? 방과 후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걔들 축구 언제? 라고 묻겠죠? 그래서 when do they play soccer? 라고 물었겠죠. when do they play soccer?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what do they play? after school 이라고 부르겠죠. 그 방과 후에 무엇을 플레이하니? they play soccer.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말은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명사란 얘기죠. school은 명사죠. 그쵸? 학교죠. 근데 여기다가 전치사를 붙였더니 명사 앞에 전치사 붙이는 거 아시죠? 그럼 전치사 붙였더니 what에 대한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됐습니까? 전치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명사가 아닌 what이 아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묻고 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일반 동사를 골라서 밑줄을 그으란 얘기는 자, 이 문제는 뭐 하란 얘기냐 하면은요 누가 다를 찾으래요. 누가 다를 찾고 다에다가 밑줄 끄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은 그냥 문제 풀고 끝내지 않고요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저 벌써 인상이 막 찍어집니다. 그쵸? 만약에 이 문장 속에 what에 대한 내 문장이 있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그걸 묻는 문장을 생각해보세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네.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 who는 아닙니다. who 말고 what에 대한 대답만 찾아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묻는 문장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대답하는 문장들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B에서는 뭐 얘들을 알맞게 넣으랍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뭘 찾아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what에 대한 끈을 깨봤더니 이거는 w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at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여섯 가지 질문 모른다면 알아두세요. 여섯 가지 질문은 뭐가 있다? 언제? 어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누구? 무엇? 그 다음에 어떻게? 왜? 어떻게는 어떤 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이나 어떻게 똑같은 것이고 영어로 하면 when 하고요 그 다음에 where 하고요 그 다음에 who, whom, whose고요 그 다음에 what이고요 그 다음에 how고요 그 다음에 why죠. 다 알고 있으니까 민혁이 다 알고 있지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when, where, who, what, how, why 문장은 이렇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를 수 있다. 누가 다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 오케이. 그 다음에 자 C는 이런 문제를 보고 뭐하기라 그런다 했습니까? 맨날 칼질하기라 그랬죠? 그쵸? 칼질해보세요. 칼질한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C의 1번을 예로 들면 이렇게 끊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누가? 너는? 얼마나 자주? 일요일마다. 무엇을 수영을 한다?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이게 만약에 국어라면 지금 국어 시간이라면 이렇게 끊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영어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끊으면 안 되냐면 이렇게 끊어도 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끊어야 됩니까? 영어에 수영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 이렇게 끊으면 안 되고요. 얘는 한 덩어리죠. 수영하다 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수영하다 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간에 이렇게 끊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도 잘라보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내는 숙제, 추가 숙제가 여러분들 아직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보다 보면. 자 이번에는 여기서는 뭐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냐. 문장 속에서 how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찾아서 그걸 묻고 답하는 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How는 어떤이나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그 다음에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그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다. 우리는 방과 후에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것들 하랍니다. 자 근데 다음 파트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중1이면 꼭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 이 표현들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축구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피아노 연주하다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Play the piano 해야 되죠. 됐습니까? 자, 축구하다는 play soccer인데 피아노를 연주하다는 play the piano 해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할 때 악기는 특별해.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능력은 특별한가 봐. 너 축구할 줄 알아? 이거 지금 최우 씨가 축구한다 그러면 축구할 수 있어? 해 못해? 못해? 나는 못한다 이러면서 막 계속 앉아있을 거야? 최우수비 야! 우리 반 전체 다 나가서 축구해! 그런데 너 계속 안 하고 있을 거야? 어? 어? 축구할 줄 알아? 몰라? 할 수는 있어. 그쵸! 할 줄 알잖아! 그치? 피아노 칠 줄 알아? 칠 수는 있죠. 칠 수 있어! 어! 그렇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치면서. 그래서 피아노 칠 줄 아는 건 어떻다? 특별해. 근데 공 가지고 노는 건 안 특별해. 그래서 여기는 이딴 거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요, 축구를 하는 건 공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건 어떨까? 태권도를 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뭐 태권도 하다? 아니면 뭐 요가 하다 뭐 이런 거. 태권도 요가 공 가지고 합니까? 맨손으로 하잖아. 그쵸? 그럼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말론 이거고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야. 뭐 이건 좀 이게 붙었지만 됐습니까? 전부 다 뭘 써야 하는 표현인데 전부 다는 아니네. 플레이를 쓸 때도 있고 두 자 플레이를 쓰 자 이거랑 공통점은 어떤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얘는 공 가지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치다 플레이 배드민턴, 테니스 치다 플레이 테니스, 농구하다 플레이 바스켓볼, 야구하다 플레이 베이스볼, 유도하다 두 요가, 두 유도, 두 태권도, 두 요가. 됐습니까? 두 태권도, 두 요가, 두 유도 전부 다공안 가지고 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악기는 어떻기 때문에 악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에서는 꼭 더를 써줘야 됩니다. 자, 요 다음 파트가 명사와 관사라는 파트거든요. 관사는 뭐 어냐, 더냐 뭐 이런 거 얘기할 건데요. 원래 더는 어떨 때 쓰는 게 원칙이냐면 앞에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게 더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어를 공부하면서 뭐, 아, 여기 왜 어가 있어야 되지? 여기 왜 더가 있어야 되지? 궁금했죠? 안 궁금했습니까? 자, 간단하게, 원래 원칙대로 어를 쓰는 경우하고 더를 쓰는 경우하고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궁금할 테니까,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더를 쓰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화를 할 겁니다. A하고 B하고. 자, A가 뭐라 그랬냐면, I got bought 했대요. 책을 샀어. 책을 한권 샀으면,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bought가 과거형이니까 이런 거 붙일 수 있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B가 이렇게 물어봐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책 어떠냐고 물어본거죠. 나 어제 책 샀어? I bought a book yesterday. 어제 책 샀어. 그랬더니 그거 어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The book is. 자, 여기는 뭐였는데? 여기는 어북이었는데 여기는 더북이야.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전체 대화에서 여기에 있는 북은 몇 번째 등장한 거야? 처음 등장했는데 몇권 샀대? 한권 샀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가 붙는 거야. 난책한권 샀어 어제. 근데 여기는 왜 더가 붙었냐? 여기 더가 붙은 이유는 이거하고 이 문장의 뜻이 더 북이 이제 인터레스팅의 뜻이 뭐야? 그책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은 거에 대한 얘기야? 다른 또 다른 책이야?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게또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책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책을 한권살 수도 있지만 여러 권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도 여전히 더를 못 붙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화에서 책이 몇 번째 등장했으니까. 처음 얘기하는, 나 어제 몇 권의 책을 샀다라는 얘기죠. I bought books yesterday. 그러면 여기도 뭔가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books 안만 길어봤자. 니까. 그것들 어때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애가 그 책들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얘기하는 책은 이 책이 똑같은 게 다시 등장해 마라. 다시 등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The books 안만 길어봐서 데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더는 기본적으로 어떨 때 쓴다? 더를 쓰는 경우가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들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앞에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쓴다.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더 뒤에 이런 거못 붙인다 생각하면 안 돼. 얘는 그것들이야, 그것들. 됐습니까? 얘는 아까 전에 했던 이 어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와야 합니다. 하지만 더는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한 개라면 단수를 쓰면 되고요. 앞에 얘기한 것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게 여러 개라면 복수형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다음 파트의 명사와 관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6의 대목이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주어가 안만 길어봤자 뭐일 때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she, 이실 때 뒤에 오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의 끝에 s나 es를 쓰는 경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1이기 때문에 중1들한테 요구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 어떨 때 s를 쓰고 어떨 때 es를 쓰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제일 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돼야 됩니다. 이것 또는이 아니고요. 그리고야. 됐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더즈가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 시제라면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돼. 뭐가 들어있는 형태? 3인칭 단수든 뭐 3인칭 복수든 1인칭이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did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불규칙 동사의 두 번째 형태를 그냥 쓰면 됩니다. 거기다가 또 뭐 그가 과거에 알았었다 라고 해서 뭐 이러고 나서 아 참 s 써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됐습니까? 그냥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does가 들어가 있는 경우 he, she, it이며 동시에 현재 시제 어떤 뭐를 얘기할 때입니까? fact를 얘기할 때라고 했어. 어떤 사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여자가 한 명 있는데 뭐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니는 습관이 있어. 요즘 같은 시국에? 뭐 어쨌든 뭐 코로나 시국이 아니시다. 그럼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니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s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어떤 여자에 대한 사실을 방금 얘기했잖아. 지금 교회 가고 있는 중이 아니야. 됐습니까? 지금 교회를 가고 있으면 she is going to church라고 해야 된다 했죠. 현재 진행형 써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에 s나 es를 쓰는데 그 이유가 동사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does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요거 뒤에 좀 가다 보면 문장 속에 뭐 붙이는 거랑 물음표 붙이는 거랑 또 not 넣는 거 하죠. 그때 이 숨어있던 do나 does가 튀어나와서 뭐 don't나 doesn't 한다든지 do you, does he, does she, does your father 이런 거 만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s를 쓰는 경우하고 es 쓰는 경우를 쭉 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여러분들 표만 나오면 좀 체하는 느낌 들잖아. 그쵸? 와,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자, 여기에 여러 가지인데 제가 설명하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자, S는 일반적인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에 S를 씁니다. S는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 S를 쓰고요. 자, ES 쓰는 경우 뭐 되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ES 쓰는 경우는 선생님은 소리로 가르쳐 주게 했습니다. 소리가 무슨 소리로 끝나는 경우냐면 소리로 끝나는 동사들은 es를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s 소리 날 수 있는 녀석이 뭐냐면 s나 또는 뭐 s가 있겠네요. s나 뭐 c도 가끔씩 그렇고요. 됐습니까? s나 c가 s 소리를 내죠. 그 다음에 z 소리 낼 수 있는 건 s나 z, z라고 하는 z죠. 그 다음에 sh 소리 낼 수 있는 녀석은 누구예요? sh죠. 그 다음에 취 소리 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CH죠. 그래서 쉬치 소리 나는 애들은 ES를 붙입니다. 쉬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 S나 X. 참 X 같은 경우에도 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뭐예요? Fix죠. Fix. 그러면 무슨 소리로 끝납니까? S 소리로 끝나죠. 그러니까 고치다인데 3인칭 단수일 때 he fixes, she fixes, 그가 고친다, 그녀가 고친다 이렇게 es를 해줍니다. x도 s 소리 끝나죠. s는 s나 z 소리로 끝날 거고요. ch는 취, sh는 쉬니까 s, z, sh, 취 소리 나는 애들은 es를 붙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o로 끝나는 경우에 es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드는 모양이죠. goes 이런 식으로 es를 써준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두 개 일반적으로 s를 쓴다. like, likes, meet, meets, read, reads. 자, 그 다음에 참 여러분들이 한참 요거 3단변신 외우고 있을 텐데요. 자, 얘는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읽으라고 하던가요? read, read, read라고 읽어야 돼. read의 3단변신은 read, read, read가 아니고 read, read, read입니다. read, read, read. 알겠습니까? ea가 e 소리 날 때도 있고요. e 소리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read의 3단변신은 뭐라고요? read, read, read예요. read, read, read.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쭉 돼 있고요. read, reads 되고요. go, goes, miss, misses. miss 할 때 s 소리 끝났죠?
fix, fixes, watch, 취소리 끝났으니까 watches, watch, washes 이런 식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두 가지 y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자음 플러스 y, 모음 플러스 y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영어의 자음과 우리말의 자음, 그리고 또 영어의 모음과 우리말의 모음은 좀 달라요. 오케이. 우리는 유, 여, 야, 요, 뭐 위, 왜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다 모음이죠. 근데 영어에선 얘들 모음이 아니고 자음입니다. 일단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의 모음은 아, 에, 이, 뽀, 우, 에, 이. 아, 이는 아까 했네. 그 다음에 어 빠졌나? 어. 얘들만 모음입니다. 그럼 글자로 바꾸면 A, E, I, O, U 됐습니까? A, E, I, A, E, O, U 얘들만 모음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우리말의 모음과 영어의 모음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문법에서도 적용되는데요. 왜 우리말의 모음과 영어의 모음이 다르다는 것을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자, umbrella는 우산이죠. university는 대학교입니다. umbrella 셀 수 있어 없어? 그럼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 un-umbrella 그러죠. 그렇죠? 대학교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대학교 하나 있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a university라고 해야 돼요. 자, 얘 umbrella고 어 소리는 모음이 맞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university라며. u는 모음이 아니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영어의 모음과 우리말의 모음이 다르고요. 뭔가 짝대기가 많이 있어. 뭐 이런 거 짝대기가 많이 있잖아, 그치? 그쵸? 짝대기가 많다, 그치? 뭐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 짝대기가 많다, 그치? 이러면 얘들은 모음이 아니에요.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이중 모음이니 뭐 아니면 반자음이라고, 아 이중 모음 하면 참미안 반자음이랍니다. 반자음. 네, 여러분들 반자음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오케이. 뭐 짝대기 많으니까 얘들은 모음 아니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좀 저렴한 버전으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뭐 이걸 쓸데없이 뭐 반자음이니 이런 거 여러분들 알아갖고 뭐 언어학자 할 것도 아니고 필요 없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짝대기 좀 적은 것들만 모음이 돼요, 영어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 먼저 한 이유는 뭐 모음 플러스 y니 자음 플러스 y라고 했는데 뭐 뭐가 모음이고 뭐가 자음인지는 알아야지 구분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글자로 알아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음은 뭐라고요? 아, 에, 이, 오, 우. 몰랐다면 꼭 알아두세요. 아, 에, 이, 오, 우. 얘들이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 동사가 생긴 게 뭐 끝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든지 뭐 동사인데 끝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생긴 건 없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이럴 때는 그냥 S만 쓰래요. 머물다, stay죠. 그러면 he stays 하면 그냥 S를 붙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면 play가 보이고 있죠. play. 아 오, 여기 빠진 건 뭐 이 하고 아이 하고 이런 것도 빠졌죠.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중에 하나가 와 있죠. 그래서 play, plays 그냥 s 붙이고 say, says. 자, 얘를 says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발음은 says입니다. says, says 아니에요. says. enjoy, enjoys. 아, 에, 이, 오, 우 끝에 뒤에 y가 있으니까 그냥 s만 붙였습니다. 그러면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가 아닌 나머지 애들이 자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합니다. study, studies, try, tries, fly, flies.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로부터 왔지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원래 모습이 뭐지? 얘가 do가 들어있는 형태고 얘가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규칙 동사 have, has예요. have's 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칙대로 하면 s나 es 쓰면 되는데 얘는 그냥 have가 has가 된다 라는 거. 오케이. 불규칙 동사 많지 않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 watches TV after dinner. 누가다? my father가 watches 하신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일단 그 전에 what부터 보이는데요. 무엇을 TV를 그 다음에 언제 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watches 해서 여기에 does가 들어있는 이유는 또 그 얘기 하겠죠.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그래서 여긴 당연히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가있다. 근데 만약에 뭐 조심해야 이거 조심 안해도 알텐데 만약에 뭐 이건 당연히 틀린 거 아시죠? 그쵸? 어, 선생님, 여기에 father 있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맞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건 뭐예요? day죠, day. 그쵸? day does입니까? day do입니까? day do. 이럴 때는 또, my mother and father, they watch TV after dinner.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father만 보고, 어, 이거 3인칭 단수, 어, s, 이거 틀렸다면서 이러지 마세요.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이걸 뭐 맨날 선생님이 표시하는 누가다를 표시하면 누가? 엄마랑 아빠가 본단데 이거 돼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does가 왜 들어있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건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my father watches TV after dinner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저녁 먹고 나 언제 저녁 먹고 나서 뭐를 TV를 뭐한다? 보신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까? 여섯 미디어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다? After dinner 대답 듣고 싶으면 너가 아버지 언제 TV 보시나 하면 되겠죠? 그쵸? 내가 지금은 너한테 가르쳐 주는데 다음번에 네가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물어봤을 때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when이죠? 그 다음에 더즈 앞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니네 아버지 돼야 되니까 when does your father, when does he 하고 있죠. when does he watch TV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너가 아버지 언제 TV 보시노? when does he watch TV, he watches TV after dinner. 뭐 이거 놔두고 이거 궁금하면 이거 대신에 못 쓰면 돼. watch이죠. What does your father watch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무엇을 보시니? TV를 보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T has three dogs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KT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뭘 갖고 있다? 세 마리의 개를 갖고 있다. KT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쉬니까 당연히 does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자 지금 이 문장의 뜻이 KT는 개 세 마리를 갖고 있다죠. 뭐 영어 쓰겠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말로 뭘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쵸? 그치? 어, 새로운 거 배우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쵸?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요? 뭐 얘는 일단 물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세 마리? 몇 마리? 라는 뜻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KT는 몇 마리의 개들을 갖고 있니? 그러면 이거 개수 지금부터 뭘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냐? 뭔가의 개수를 물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럼 몇 마리의 개들은 여러분들 뭐 그동안 영어를 한 좀 했잖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잖아. 개수 물어보는 거 만나본 적 있을 텐데 뭐라고 물어보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몇 마리의 개들을 How many dogs? 됐습니까? 그 다음에 KT는 가지고 있니? Does KT have?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How many dogs? 개수가 궁금할 땐 뭘 쓴다? How many? many 뒤에는 셀수? 명사에?
반드시 복수형을 써야 되죠. 아, many dogs, 몇 마리의 개들을.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 해볼까요? 이거랑 상관없이 오케이. 머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습니다. 머니 드.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달러. 그렇죠? 달러는 머니를 세는 유닛이죠. 유닛 단위죠, 단위. 그렇죠? 그럼 1달러는 뭐라고 할 테고 1달러라고 할 거고 2달러부터는 뭐라고 하겠어요? 2달러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얘는 셀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머니는 뭐기 때문에 개념이야, 개념. 아이디어란 말이야.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돈을 왜 못 세요? 여러분들이 세는 건 머니를 세는 게 아니고 뭘 세요? 100원, 200원. 우리나라 돈 세는 단위는 뭐야? 원이죠. 미국 돈 세는 단위는 뭐야? 달러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1달러, 2달러 할 때는 얘를 복수형 쓸 수 있어. 하지만 머니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뭐라고 물어야 되겠다. 머니는 셀 수 없다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중1이면 꼭 알고 있어야 될 지식. 매니 뒤에는 북스 머니 중에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 매니 북스밖에 안 되단 말이야. 매니 뒤에는 셀 수 있고 복수형. 그러니까 북도 안 되고 머니도 안 되죠. 북이 안 되는 이유는 셀 수 있는데 복수형이 아니라서. 머니가 안 되는 이유는 셀 수 없는 명사라서. 그럼 머치 뒤에는 머치 북 북스 머니 중에 뭐야? 머치 머니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북은 못 옵니다. 셀 수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머치 뒤엔 셀 수 없는 거. 머치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 그래서 뭔가에 셀 수 있는 것의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뒤에 얼마나 많은 개들을 만듭니다. how many dog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양이 궁금하면 how much money.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1들이 흔히 하는 착각. 타임의 뜻이 뭐예요? 시간. 시간이죠. 그쵸? 그런데 얘는 셀 수가 없는 명사야. 뭐하고 똑같단 말이야? 뭐하고 같은 급이란 말이야? 머니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개념. 하지만 타임도 세는 단위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제일 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작은 단위부터 할까? 그쵸? 두 번째란 뜻도 있지만 초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60 seconds가 되면 뭐라 그래요? 60 seconds가 되면 60 seconds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분. 영어로 뭐래요? minute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60 minutes를 보고 뭐라 그래요? hour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뭐 hour의 뜻도 우리말로 시간이고 time의 뜻도 시간이니까 뭐가 다른지 몰라. 자, time은 그냥 쭉 흘러가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걔들은 그걸 보고 time이라고 부르고 우린 그걸 시간이라고 해. 근데 한국 사람은 쭉 흘러가는 그 개념을 보고도 time이라고 시간이라고 했고 뭔가가 셀 수 있는 게 셀 수 있는 이 녀석이 몇 개 모인 것도 60개 모인 것도 우리말로 이거라 그래. 그러면 1시간이라는 표현은 1시간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시간이라는 표현은 센 거야 안 센 거야 세려 본 거죠.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3 times 이거를 애들 보고 해석하라 그러면 3시간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3시간이 아니겠지. 이런 표현이 있어. 3 times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3시간 아니야. 3시간은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3시간은 뭐라 해야 돼? 3시간은 3 hours 해야 되겠지. 자, 3 times는 무슨 뜻이냐. 자, time이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이런 뜻도 있어. 그러면 횟수란 뜻일 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three times는 무슨 뜻이야? 세 번. 세 번이란 뜻이야. 세 시각 아니야 절대로. 됐습니까? 중이들이 흔히 하는 것들,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했냐? 악기를 연주하는 건 특별해. Play the violin, play the cello, play the piano. 축구와 공 갖고 노는 건 별로 안 특별하대. Play soccer, play basketball, play baseball. 그러니까 play badminton. 그 다음에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더를 쓰냐?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한 개면 어. 아까 그거 다시 얘기하면 더를 갖다 붙인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many 위엔 셀 수 있는 거 와야 된다. 뭐 much 위엔 셀 수 없는 개념이 온다. 양을 얘기하는 거다. 둘 다 many도 우리말로 많은이고 much도 많은인데 어떨 때 many 쓰고 어떨 때 much 쓰느냐. 자 앞으로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야. 야 얘 뒤에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 뒤에 book이에요 라는 얘기는 뭐 할 수 있고 어떤 형태 온다. 셀 수 있고 단수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 뒤에 books가 와야 돼요 라는 말은 셀 수 있고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머니가 와야 돼요 라는 얘기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물론 돈을 셀 수 있어. 하지만 머니는 셀 수가 없어. 머니즈 이런 표현 한 번도 본 적 없을 겁니다. dollars 라는 표현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4, 4달러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타임도 그래서 얘도 시간이고 hour도 시간인데 한국 사람은 똑같은 거에다가 다른 거에다 똑같은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타임은 셀 수가 없어. 무슨 뜻일 때? 시간이란 뜻일 땐 그냥 세지 않고 쭉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그건 됐습니까? 근데 hour는 그거를 시계를 가지고 아 뭐 몇 분을 모아보자, 60분을 모아보자 라고 센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three times를 절대로 3시간이라고 하지 마세요. 세 번입니다 이건. 오케이. 자 그래서 뭐를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A에서는 이 앞에 주어가 he나 she나 it일 때 알맞은 형태를 쓰란 말이죠. 됐습니까? 규칙은 뭐 불규칙도 있었고 스즈 쉬치 소리 나면 es 쓰라 했고 그냥 s 쓰는 경우도 있고 뭐 o도 es 쓰고 뭐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그 콘서트는 6시 30분에 시작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오케이. 여기서는 b에서 추가적인 것은 주어에게 뭐를 적용해 봐라. 암만 길어봤자를 적용해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does가 숨어 does가 동사 속에 다 does가 숨어 있을 텐데 왜 does가 숨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틀림없이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겠어? 암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아니면 she 아니면 it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빗이 그의 숙제를 한다. 그 다음에 내 여동생이 이야기책을 읽는다. 뭐 데이빗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현재 시제라면 뭐가 들어가야 되고 내 여동생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현재 시제라면 하다시 동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7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라고 쓰고 문장 속에 뭐 집어넣기. 아니죠. 이번에 문장 속에 뭐 집어넣기? 난 넣기. 됐습니까? 그래서 간다 라는 말을 가지고 안 간다 하란 얘기고요. 먹는다 를 가지고 먹지 않는다 를 만들어 보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반 동사 할 때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않도록 들은 게 일반 동사 속에 do나 does가 숨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제 드디어 걔가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튀어나와서 뭐나 뭐를 만듭니까? don't나 doesn't를 만들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주어 뒤에 not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앞에 뭐 있을 때 he, she, it이 아닐 때는 do가 튀어나오죠. he, she, it이 주어였을 때는 does가 튀어나와서 예, 줄여서 don't 뒤에 원래 모습대로 쓰죠. 왜냐하면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마찬가지 doesn't 뒤에도
원래 모습대로 써야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동사의 원래 형태를 쓴다는 것을 뭐 여기에 이제 it이 올 수도 있고 play가 올 수도 있고 go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goes가 아니란 말이야. went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내가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런 형태가 와야 돼 해놓고 go를 집어넣으면 뭐를 쓰란 말이야? go 말고 went를 쓰란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don't 뒤에 동사 원형,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 원형은 to가 들어있을 때의 형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여기에 1인칭, 2인칭, 뭐 1인칭 단수가 뭐를 보고 1인칭 단수라고 그래요? I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인칭 복수는 뭐를 보고 1인칭 복수라고 한다 했어요? we라고 했죠? 그 다음에 2인칭 단수는 뭐를 보고 2인칭 단수라고 했어요? you. 2인칭 복수는 you죠.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니까. 그 다음에 3인칭 복수는 they죠. 공통점이 전부 다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할 때 현재 시제일 때 일반 동사일 때 다 뭐가 들어있는 경우? 다 to가 들어있으니까 to가 튀어나와서 don't 뒤에 동사 원형 쓰죠. I don't like chocolate. 난 초콜릿 안 좋아해. 됐습니까? 근데 좋아한다는 I like였는데 안 좋아한다 할 때 I am not like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비동사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됐습니까? 문장에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I like가 하다시 두였으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도 don't like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녀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뭐였어요? She likes chocolate이었죠. 그쵸? 그러면 likes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like가 있고 does가 뒤에 숨어 있는데 꼬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does가 앞으로 아니 여기에 doesn't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이 와야지 절대로 이 자리에 doesn't likes 이딴 식으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고 don't likes도 당연히 안 됩니다. 됐습니까? doesn't like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On Mondays의 뜻이 뭔지 혹시 모른다면 찾아오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Mondays하고 On Monday의 차이점을 한번 조사할 수 있는 데까지 둘을 On Monday하고 On Mondays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냥 이건 복수니까 이건 단수니까 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에릭은 채소를 좋아하지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다. 채소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특별한 채소를 안 좋아한다는 거야 일반적인 채소면 다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에릭이 어떤 특정한 채소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으면 여기 이 문장을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요 이런 걸 넣어야 됐겠죠. 그쵸? 그래서 뭐 지금 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채소를 다 안 좋아한다는 뜻이 된 거야. 됐습니까? 얘를 넣으면 어떤 특정한 채소 또는 앞에 얘기했던 그 채소만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가 집에 일찍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의 조부모님들은 패스트푸드를 전혀 드시지 않는다. 여기에 at all 있죠. at all. at all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t all은 그냥 안 쓰이고요. 앞에 뭐가 있어야지만 쓰일 수 있습니다. at all은. 그 다음에 얘는 요거하고 요거 있죠?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not을 뺀 문장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에릭이 채소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나의 부모님께서는 패스트푸드를 드신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 두신 not이 없는 문장 맞습니까?
좋아한다와 드신다라는 표현도 해보자. 그 다음 문장에다가 not을 집어넣어봐라. 그 다음에 자, 얘는 여러분들이 조사해올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낸 숙제를 충실히 했다면 every Sunda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자동으로 알게 될 겁니다. every Sunday와 바꿔 쓸 수 있는 앞에서 냈던 과제를 잘 수행을 했다.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봤다면 every Sunday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한글로 쭉 써있으면 맨날 선생님이 뭐한다? 칼질한다 그러죠. 누가다 찾고 여섯 가지 질문하고. 그래서 누가? 1번 문장 나의 부모님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인데요. 누가? 누가 나의 부모님들이. 그 다음 어떤 질문? 그렇죠. 무엇을, 그 다음에 뭐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짜면 안되겠죠. 이건 동사의 덩어리죠. 마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녀는 안경을 쓰지 않는데요.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안경을 저 뭐한다?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쓰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3단 변신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W로 시작하는 뭔가죠. 그렇죠? 쓰다, 착용하다라는 뜻으로 W로 시작하는 거 3단 변신. 뭐 되게 이거 좀 어렵죠. 그쵸 이거 좀 어려웠잖아. 쉬웠어요? 뭔지 모르겠다. 오케이. 민혁아 너 자신 있어? 어? 응? 영어 자신 있어? 아니요. 자신 없어? 왜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응? 잘 못하니까 자신이 없겠지. 그치? 오케이. 선생님이 쉬운 말로 풀어줄 때 잘 하세요. 다음 일반 동사의 의문문입니다. 일반 동사의 의문문도 또 계속해서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 계속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do 또는 does를 쓰고 또 동사에 뭘 쓴다? 동사의 원형을 쓸 수밖에 없죠. do나 does가 특히 does가 있었을 때 형태가 변화됐는데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똑같이 또 1인칭 단수 I, 1인칭 복수 we, 2인칭 단수 you, 2인칭 복수 you, 3인칭 복수 they니까 다 do가 들어있으니까 do you like 한다는 얘기죠. do you like, do they like, do they go, do we g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he, she, it이죠. 그래서 뭐 does it, 뭐 does it go 이렇게 하죠. 그게 간이 where does it go, 그거 어디가 where does the bus go, 그 버스 어디 가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뭐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chocolate 했어. do you like chocolate 했는데 좋아한다면 뭐라고 하는 거야? yes, yes I do 한단 말이고 do는 뭐 대신 왔어요? 오, 신기한 일이네. 그러면 yes I am 대신 왔어요? yes I am chocolate. 그래 난 초콜릿이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뭐를 예로 들었냐면 do you like chocolat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yes I do 라고 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이 do가 뭐 대신 왔어요? 얘 빼고 뭐 넣어도 똑같은 뜻이야. Yes, I like chocolate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녀는 초콜릿 좋아하니는 뭐였는데 Does she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좋아하면 뭐라 그래요? Yes, she does 이러죠.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Like chocolate. Like겠어? Yes, she인데 Yes, she likes chocolate 대신 왔죠. 됐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얘하고 얘 있죠? 그쵸? 얘하고 얘들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렵게 대 명사가 아니고 대 동사라고 불러요. 얘들은 대명사는 뭐 대신 온 걸 대명사라 그러죠? 명사 대신 온 거잖아.
그렇죠. 그럼 대동사는 뭐 대신 온 게 대동사일까요? 동사. 동사 대신 온 거. 됐습니까? 얘들을 보고 뭐라 부른다?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부위, 똑같이 생긴 do나 does가 지금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종류가 do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어떤 뜻을 가진 do가 있다? I do 태권도, I do 요가. 캔이 있고요, 그건. 두가 하다란 그 뜻을 가진 두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가 있다? 대동사가 있다. Do you like chocolate? Yes, I do. Yes, I like chocolate. Like chocolate 대신 왔죠. Does she like chocolate? Yes, she does. Yes, she likes chocolate. 예, 그녀는 그렇습니다. 예, 그녀는 초콜릿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두들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 무슨 설명을 하다 보면, 자, 예를 들어 it도 그래. it도 니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가지 it을 배우게 되냐면요, 다섯 가지 it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it이 그것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다섯 가지 다른 it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 i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중에 뭐니?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it은 뭐니?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건 그것이란 뜻을 가진 거고, 예를 보고 뭐라고 배우면서 앞과에서 배웠습니까? 인칭 대명사라면서 배웠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이렇죠? it's warm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It's warm 뭔 뜻이야? 따뜻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따뜻하다가 아니고 그냥 따뜻하다 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it을 보고는 뭐라고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뭐라고 배웠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봅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자, 뭐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안 하죠. 날씨 어때? 그랬는데 그것은 따뜻해 이럽니까? 그냥 따뜻하다 그러죠. 아무 뜻 없는 it이 있어요. 비인칭 주어. 뭐 비인칭 주어는 몇 시니? 그랬는데 대답이 it is 8:32 이러죠. 8시 32분이야. 조졌다. 30분 가까이 남았다. 자, 시간 물어봤는데 8시 32분이다 그러지. 그것은 8시 32분이다. It is, 영어로는 it is 8:32라고 써있지만 그것은 8시 32분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 뜻없는 it이 있고 그걸 비인칭 주어로 합니다. 보통 날씨가 어떻다고 얘기하거나 시간이 몇 시다 이런 얘기할 때 쓰입니다. 오케이. 그 do도 종류가 있는데 I do 태권도 할 때는 하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Do you do 태권도라고 물었는데 Yes I do는 do 태권도 대신 왔으니까 Do you like chocolate라고 물었는데 Do you go to school? 뭐 너 학교 요새 다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Yes I do 했을 땐 그때는 go to school 대신 왔는 대동사 do가 있다. 자, 영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똑같이 생겼는데 종류를 구분할 줄 아냐라는 거 많이 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o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본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본동사다. 근데 이건 대동사다. Do you like chocolate?이라고 물었는데 Yes, I do. 했을 땐 like chocolate. Yes, I do. Yes, I like chocolat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똑같이 Do you like chocolate?이라고 물었는데 안 좋아하면 뭐라 그래요? No, I don't.라 그러죠. 그리고 don't 뒤에는 생략이죠. Do you like chocolate? 라고 물었는데 안 좋아하면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뭐예요? No, I don't like chocolate 생략됐죠. 이건 생략입니다. 마찬가지 Does she like chocolate? 물었는데 안 좋아하면 No, she doesn't like chocolate. 생략이죠, 생략. 안 좋아한다. 여기는 생략입니다, 생략. 얘들 뒤엔 생략이고 얘는 대신 왔어요. Yes, I like chocolate. Yes, she likes chocolate. 오케이. Okay, do you like English? 그랬더니 Yes, I do. No, I don't. 그래서 Yes, I do에 do는 뭐 대신 왔다고? Yes, I like English 대신 왔으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대동사라 그러고 No, I don't like English니까 얘 뒤에는 뭐다? 생략이다.
나왔으니까 똑같죠. Does Amy watch TV? Amy는 TV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니? 자, 이걸 Amy가 지금 TV 보는 중이니?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Amy의 습관 묻는 거야. 아, Andy네, 미안합니다. Andy가 TV 보냐?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니 묻는 거 아니야.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Andy watching TV? 라고 비동사와 뭐뭐 하는 중인 이라는 현재 분사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건 앤디가 TV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니 라는 앤디에 대한 뭐 체크? 팩트 체크죠. 사실 체크, 습관 체크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 썼다? 앤디에 대한 사실 확인이니까 팩트 체크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지. 현재 진행형 시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yes he watches TV, 대동사. No, he doesn't watch TV. 됐습니까? Doesn't 뒤엔 동사 원형 와야 되겠죠. 생략과 대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너무 당연한 걸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 자, 여기에 글로써 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여. 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좋아하니? 예를 들면 되겠는데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한단 말이죠. 그럼 너 뭐 좋아하니? 야! 규진아 너 뭐 좋아해? 그랬는데 Yes No 이러면 되겠어요? 그쵸? 야 너 학교 어떻게 가? 응? 민혁아 너 학교 어떻게 가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No 이러면 때려 죽겠죠. 됐습니까? 당연한 얘기라고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What does Mina do? Mina 뭐하냐고 물었잖아. 근데 여기다 대고 예, 아니요 이렇게 쓰면 너 야, 내 말 듣고 있어? 이러겠죠. She reads what에 대한 대답 books, 명사니까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 된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뭐하고 있니? 그녀가 책을 읽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내가 분명히 이걸 물어봐요. 모든 여태까지 저 1학년이었던 모든 학생들에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숙제가 홈워크죠. 얘를 쓰겠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잠깐만 아 했구나 오케이 얘들 가지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다 영어로 you do homework 하면 되겠죠. you do homework 됐습니까? 그럼 너 숙제 안 한다는 뭘까요? you don't homework 100이면 100 이러더라고. 틀렸죠. 자, 그렇죠. 자, 채원이가 뭐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계속 얘기합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해줘. 그쵸? 비동사가 있거나 하다시라서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가 숨어 있는 거. 그쵸? 아니면 will, can, may, should, must 같은 조동사 쓰는 거. 그럼 이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뭡니까? 두가 숨어 있는 거죠. 하다시고 두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요렇게 보이지만 내가 얘기해서 저래도 뭐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두 뒤에 두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 You don't homework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You don't do homework 해야 된다고요. 자 봐봐 이게 지금 둘이 똑같이 생긴 애 둘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야. 저번에 내가 컵 들고 이렇게 보여줬잖아. 기억 안 나요? 컵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거를 겹쳐 놓으니까 내 눈에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숙제를 한다. 얘는 본동사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본동사라서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둘 중에 본동사는 누구야? Don't가 본동사야? Do가 본동사야? 얘가 본동사지.
이 안에 숨어있던 누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don't를 만들고 don't 호목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고 이게 맨날 틀리더라고 중이들. 맨날 don't 호목 그래. 무슨 don't 호목이야. don't 호목은 don't 호목이지.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렇죠? 했으니까 민혁아 넌 숙제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오케이 너 이제 입구 따기로 했어? 뭐하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Do you homework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응용하겠죠.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그냥 she로 할게요. She가 이제는 do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do가 앞에 있고 do 뒤에 뭐가 숨어 있으니까 does가 숨어 있으니까 꼬리가 삐져 나와서 does homework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그녀가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she doesn't do. 그렇죠. doesn't do homework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doesn't 이상하게 썼죠. 여러분들 또 그런 것만 또 집중해서 보더라고. 그러면 그녀가 숙제를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Does she do homework?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She doesn't do homework 제발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은 좀 이따가 여러분들 조동사 하고 나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두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까지 가르쳐줬죠? 두 가지 종류 있는 것까지 가르쳐줬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는 얘를 보고 하다란 뜻을 가진 본동사라 그래.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숨어있다고 얘기했던 두 더즈를 보고는 좀 이따 뭐라고 배울 거냐면 조동사예요. 사실 얘가 조동사. 알겠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여기에 두가 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얘도 조동사야. 부정조동사라고 합니다. 부정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근데 she라서 don't가 아니고 doesn't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둘을 가르쳐줬다? 세 가지 가르쳐줬어요. 하다. 그 다음에 대신 온 거. 그쵸? 그 다음에 조동사. 조동사도 두 가지 부정조동사하고 의문조동사가 있겠죠. 물음표 붙여주고 싶어서 튀어나오는 것들. 걔들은 사실 조동사라고 학교에서 수업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You don't homework 절대 아니라는 거. 내가 그래서 계속 숨어있다 숨어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미나가 뭘 하냐고 물어볼 때 What does 미나가 아니고 What does 미나 do 하고 있죠. 미나가 한다는 뭐예요? 미나가 한다. 미나? does 였잖아. 그쵸? 근데 하니라고 할까? does 미나 do 한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 의문문으로 바꿔봐라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여기에 보니까 A의 3번에 선생님이 어디다가 형 광팬치를 할 것 같아요. A의 3번에 뭐? 왜요? A의 3번 아 제 편이지. 어 그렇죠 On Monday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앞에랑 똑같은 거 물어봤으니까 앞에 거 하면 얘도 자동으로 해결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재패니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에 지난 수업 시간에 재패니즈가 가진 뜻이 몇 가지라 했더라? 세 가지.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고 그쵸? 재패니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잖아. 그쵸? 아메리칸은 왜 두 가지고 재패니즈는 왜 세 가지였지? 자 미국 사람들은 미국어가 있습니까? 미국어 있어요? 미국 애들은 영어 쓰죠. 그쵸? 하지만 일본 애들은 뭐가 있어? 일본어가 있으니까 재패니즈가 가진 세 가지 뜻은 일본의, 일본어, 일본인. 됐습니까? 오케이 코리언과 같은 거죠 이거. 코리아하고는 다르죠. 코리아하고 같은 건 재패니즈.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왠지 A의 4번을 가만 보니까 Mr. Johnson has two daughters가 있는데요.
왠지 뭐 하나 할 것 같지 않냐? Has. 자, 여기다가 요렇게 하겠죠? 그쵸?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뭐 묻기? 개수 묻기죠. 지금 사람이 도로의 뜻을 혹시 모르나요? 오케이. 도로의 뜻을 모른다면 선생님이 시원하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은 하지 않죠. 얘 반대말은 sun이죠. sun. 맞습니까? 오케이. 혹시 뭐 sun의 뜻을 안다면 그러면 도로가 뭔 뜻인지 알겠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의 5번에서는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에 Danny가 있는데 왜 played 안 했는지 선생님 궁금해 죽겠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play the badminton 안 했는지 궁금해 죽겠어. 됐습니까? 다음 시간 문제풀이 할 때 왜 plays가 아니고 왜 the badminton 하면 안 되는지.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할까봐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됐습니까? 자, 나는 야구를 한다. 나에 대한 사실이죠. 누가다? 아이가 플레이하죠. 그러면 더 베이스볼이야? 베이스볼이야? 그쵸, 베이스볼이라 했죠. 근데 나는 그 야구 시합을 봤대요. 그러면 아이가 뭐 했다? Watched 했다. 무엇을? 더? 베이스볼 게임.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보여주고 있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아까 설명했던 뭐 어떤 운동을 한다, 뭐 할 때는 돌을 안 쓰고 악기를 연주한다 할 때는 악기 연주할 줄 있는 악기가 특별하다고 얘기한 적 없어. 악기를 연주하는 게 특별하다고 그랬어. 그렇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일 때는 앞에 피아노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악기 연주하는 건 특별해서 처음 얘기하던 말든 간에 덜을 쓴다고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왜 더가 붙어야 되냐? 얘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얘는 얘 때문에 온 거죠. 그렇죠? 나는 그 시합 봤단 말이야. 딴 시합 말고 그 시합.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이름을 가르쳐줬을 때 베이스 로봇 앞에는 더를 쓰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 그걸 쓰면 안 된다 그랬지. 난 베이스 로봇 앞에 더를 못 쓴다는 얘기 한 적 없어.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또 이거 뭐 이것도 똑같이 오해. 뭐 보트는 뭐에 무슨 형이더라? 바이의 과거형이죠. 뭐 이거 쓰면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선생님 이건 피아노인데 피아노 특별해서 이거 써야 돼요. 뭔 소리야, 이건 당연히 이거지.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거 나 피아노 샀다고 하는 거죠. 그쵸? 피아노 연주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알맞은 말로랍니다. 그쵸? 셀폰이 뭐예요? 셀폰이 뭔지 모른다면 조사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가 뜻이 되게 많잖아. 그치? 뭐 여러분들 모르나요? 테이크 뜻 많은 거? 테이크 뜻이 많은데 하필이면 뒤에 레슨이 있죠. 그쵸? 뒤에 레슨이 있으니까 테이크의 뜻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테이크 뒤에 레슨 이런 게 있으니까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 다음에 컨트리의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컨트리의 뜻이 무슨 뜻? 혹시 아시는 분? 컨트리의 뜻? 나라, 국가. 국경은 border 이런 거고. 또 뭐라고? 촌? 시골이란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다? 여기서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구나 이런 거죠.
둘 중에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쿡 4번 같은 경우에 여기 쿡이 두 번 나오는데 그렇죠? 똑같은 쿡이 아니니까 이 쿡은 뭐고 이 쿡은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뭐가 궁금할까? 5번에서는 얘겠죠, 얘. It. 뭐 대신 왔냐? 난 너 일찍 일어나니? 그 오늘 학교 가니? 팩트 체크네요, 전부 다. 그쵸? 팩트 체크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시험도 할 거 있으면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